자, 전화 상담 중에 다양한 문자들도 도착했습니다. 문자들 이번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보내주신 문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1247님께서 문자 먼저 보내주셨네요. 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강 현대아파트 소형평수 투자 전망하고 적절한 시기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제 매수한다면 타이밍까지 저희가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곳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망부터 한번 살펴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역시 이제 흑석동 지역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아파트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 변형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흑석동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도 조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강변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 아파트가 결국 변형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기간이 늘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금 구입하신다? 안 그러면 후에 구입한다? 이런 관점을 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입하셔도 나중에 돼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고요. 내가 꼭 이 집에 살지 않고 조금 이익을 바랬다라고 하면 조금 시기를 늦춘 후에 어느 정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이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